백두대간 능선을 타고 내려온 경북 김천의 우두령 산골짜기. 그 중에서도 산 중턱 외딴 집에 오늘의 수상한 가족, 아니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티격태격 친구 같다가도 알콩달콩 신혼 부부가 된다는 부부. 가장 먼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는데요.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이 보물 드리고 내 자식들이죠. 어머니 자식들? 네, 어쩌면 내 조상 일서도 있고. 생활이가 많아요. 야, 장독대네, 다. 외딴 집에 운치를 더해주는 이 장독대들은 어느 날부터 모으기 시작해 이제 수백 개가 넘습니다. 아내도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를 정도라는데 이 속에 살아 숨쉬는 보물이 있대요. 여보, 귀 좀 대봐봐. 얘들 소리가 안 들려? 무슨 소리가 나요?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죠? 안 들리는 슬며시 것 같아요. 자리를 뜨는 남편. 도망가셨나 했더니 나요? 아, 여기서 귀를 대고 계셨네요. 아내 말이라면 조용히 잘 들어주는 사랑 많은 남편이랍니다. 뭔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요. 들어보고. 왜 그러지? 들리지 지금. 부시는, 부시는 소리가 들리네. 이게 지금 9년째 이러고 있어요. 9년째 봄, 여름, 가을, 겨울. 야, 이게 뭐지? 뭐예요? 같기도 하고 담금도 같기도 하고. 발효액? 어? 이건 와인 같은데요? 사실 부부는 애주가였던 걸까요? 제작진이 한번 맛을 봅니다. 뭐예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식초예요, 어머니? 이게 포도 식초예요. 지금 이게 9년이요. 9년. 어머니 느끼지 마시네요. 물 타서 먹어야 돼요. 원액이라서. 아, 아니, 그러면 이 항아리들 안에 있는 게 다 그럼 식초예요? 네네, 다 식초예요. 식초를 담그시는구나. 예. 엄청 많네요. 종류가 몇 가지예요? 한 30가지 이상인데. 와, 예. 그런데 이게 지금 5년째. 생강? 예예. 생강 하나 드셔보세요. 생강? 예. 매콤하고 시겠네요. 향이 엄청 센데? 너무 맛있죠? 이게 복숭아로 담은 발사믹 식초죠. 직접 키운 복숭아로 담근 식초부터 요거는 현미식초예요. 새콤한 현미식초까지. 아내의 솜씨가 많아요. 대단하죠? 주현미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버님? 주현미 아니라고요. 아, 주현미 아니라고요? 소년, 소녀 같은 순수함을 간직한 부부. 평생 자연과 어우러져 산 것 같지만 귀농한 지 이제 막 9년이랍니다. 서울 생활이 너무 각박하니까 이제 직장 생활 스트레스, 모든 거 스트레스 원인이 돼서 뭐 당뇨, 뭐 혈압, 콩팥, 신장 할 거 없이. 도시에서 맞벌이 생활을 하며 건강도 행복도 잃어갔다는 부부. 아내는 귀농 후 생활과 음식을 자연의 순리에 맞췄습니다. 이 당뇨 관리는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특히 이제 그 부인이 이런 쪽에는 좀 특별한 그 배려를 많이 해줬지요. 건강을 찾으면서 부부는 신혼으로 돌아갔습니다. 텃밭도 매일 함께 가꾸는데요. 맛이 들었나, 뭐? 대추. 직접 키운 열매가 익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요. 아직 안 익었어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니네요. 맛이 들었어. 아유, 맛이 없어. 요거 이제 가을이 되면요, 요거 이 뿌리가 배추처럼, 배추 뿌리처럼 이렇게 뿌리가 좀 굵어져요. 부부의 밭에는 채소부터.